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세달 만에 준자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는 역시 김동욱 코치님이고, 상대편은 전국대회에서 상금을 싹쓸이하고 있는 허동영, 이준혁 선수입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준자간 경기에서는 워낙 빠른 드라이브 위주로 공이 오가기 때문에 스윙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앞에 떨궜는데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서비스 넣고 라켓을 들고 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공은 처리해야 되는데 자신 없이 네트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서비스 리시브는 네트 앞 상대 선수를 통과할 수 있게 낮고 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상대 선수의 타구 범위 안에 들어오는 어중간한 공은 실점하기 딱 좋습니다. 오늘도 김동욱 코치님의 원맨 쇼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무슨 의도로 공을 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트 밑에서 타구하는 공은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트 앞에서는 정교함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서비스 리시브를 상대 백핸드로 한번 쳐놓고 직선 코스 대비를 해서 비교적 빠른 타이밍의 공을 타구할 수 있었습니다. 드롭 이후 상대 선수들의 포지션을 확인하고 빈 코스를 공략했습니다. 상대가 뒤로 밀려 스매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 스트로크에 힘을 제대로 싣지 못했습니다. 공에 라켓을 갖다 대는 것보다 공을 강하게 때리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호 코치님의 원맨쇼는 계속 이어집니다. 동호 코치님이 네트에 붙이고 공이 위로 떴습니다. 대각선으로 백핸드 드롭 이후 공격을 만들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의도를 알수 없는 스트로크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상대가 커트를 하며 네트 앞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이라면 천천히 언더클리어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매한 공으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의도가 불분명한 스트로크였습니다. 언더클리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공을 치는 타점이 뒤로 밀려 공이 네트 위로 뜨고 파워도 부족했습니다. 이럴 때는 뜨지 않게 앞으로 눌러놓고 다음 상황을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동호 코치님이 왼쪽으로 타구하고 직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망구석처럼 서 있었기 때문에 노터치로 인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없이 파트너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는 같이 맞받아 치고 나서 컨트롤을 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네트 앞에 떨어뜨려 놓고 숨을 여는 생각으로 인해 무리하게 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트 앞에서 공격 템포를 올리며 완벽한 플레이로 득점합니다. 이번에도 상대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밋밋한 공으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트 앞에서는 앞에 짧게 떨어뜨려 놓고 다음 상황을 봐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애매하게 공을 쳐놓고 네트 밑으로 숨어버리는 모습이네요.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네트에서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부정확한 언더클리어로 실점을 했습니다. 동호 코치님과 계속 합을 맞춰보다 보니 내 공이 아니면 빨리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은 매우 좋아졌습니다. 미치겠네요, 정말. 이럴 땐 배드민턴 정말 관두고 싶어집니다. 간만에 네트에서 압박을 시도했지만 타점이 뒤로 밀리며 상대 선수들이 비교적 압박으로부터 쉽게 풀어나왔습니다. 공이 어중간하게 떠서 왔습니다. 공격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트 위로 공이 많이 뜨며 실점하게 됩니다. 거의 세달 만에 준적한 경기를 하다 보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평소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제 플레이를 할수 있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경기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